전시회를 참가하는 또 참관하는 이제 참관객들 입장에서는 전시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죠. 이제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나 관심도가 다 다양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현장의 전시회에 가서 참가업체들을 만나고 또 상담도 하고 교육도 받는 형태를 기대를 하면서 전시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전시회를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경기국제보트쇼의 온라인 전시회는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의 수준별, 관심도별로 약 100여 개의 컨텐츠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그들의 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전시회는 사실 최근에 전시업계에서 다양하게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형 오프라인 전시회를 개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도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온라인 전시회의 표준 포맷이 아직은 정확히 자리 잡혔다고 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가는 온라인 전시회 지향점은 어떤 뭐 AR, VR 같은 최첨단 기법을 동원하기보다는 지금 그 일반인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보는데 제일 익숙한 유튜브 같은 형태의 포맷들을 적용을 해서 사용자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들을 유튜브의 어떤 익숙한 포맷으로 그 제작했던 점이 가장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회를 참가하는, 특히 보트쇼를 참가하는 그 사용자들은 지금 이제 과거와 좀 다른 점이 상당히 많은 신규 사용자들이 참여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온라인 전시회가 일반 전시회와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오피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 중에 조금 더 검증된,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을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기대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용자들의 구매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그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 63% 이상은 온라인으로 사전 검색을 먼저 하고 오프라인에 가서 구매를 한다고 하는 비율이 나오고 있고요. 그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구매를 하는 비율은 불과 30%대에 불과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레저 업계도 온라인 컨텐츠를 준비할 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서 해양레저 업계가 온라인에 관련된 어떠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리고 관련된 컨텐츠들을 보완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봤습니다.